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네. ESFJ 그리고 ISFJ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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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네. 제가 생각하는 또 조교 중에 ESFJ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ESFJ는 다마초 그리고 약간 형제들로 봤으면 약간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중간. 그렇죠, 중간. 그런 느낌이고 중간이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둘째가 요 MBTI가 많은 것 같고 착하고 좀 네 여려요. 여리죠. 네, 그리고 다 좋다, 좋다 이런 주의. 맞아요. 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의 맞아요. 전문가의 의견은요? 아니 금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해요. 네네. 그래서 ESFJ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둘째라고 했잖아요. 네. 어느 한 심리학자가 뭘 얘기했었냐면 첫째는요. 폐위된 왕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폐위된 왕자요? 왜요? 왜냐면 첫째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네. 독차지에서 했다가 갑자기 둘째한테 뺏겼잖아요. 아~ 왕자에 대해서 폐위됐죠. 아~ 네, 그래서 첫째 심리학을 살짝 보면요, 네. 좀 질투심 많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소유이 강하고 라는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둘째 같은 경우는 왕좌에 올라왔긴 했지만 절반 상태로 그걸 얻었고 그 다음 짧은 시간 안에 또 셋째한테 뺏기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되게 좀 좋은 모습 많이 보려고 하죠. 아, 저 궁금하네. 혹시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3명 중에 둘째인 학생들 중에 ESFJ가 있으시면 댓글 환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ISFJ는요. 저는 제가 느꼈던 ESFJ와 ISFJ는요. 그 EI 하나의 차이로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한 끗 차이가 큰 건 만들지 않는데 여기서는 제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다르다는 건. 이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향적인 사람들과 그다음 내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E가 S랑 분야, I가 S랑 분야에 따라서 또 성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표면상. 네. 그래서 보면 아, 요걸 또 설명을 못 해 드렸네요. ESFJ는 이제 이 연애 쪽으로 보면 여성은 약간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남성은 장기전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장기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연애라는 특징을 보셨을 때는 그거거든요. 갑자기 좋아해요. 그러면 친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란 감정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조금 오래 지켜보는 거. 그래서 ISFJ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연애라는 감정을 느끼려면요.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거. 아. 네, 그래서 장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아까 ISFJ라고 했는데 맞나요? ISFJ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ISFJ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 있어서 봐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말 수도 되게 적어요. 그렇죠. 말을 되게 아껴요. 필요한 말만 해. 맞아요. 네, 그래서 묻는 말에만 답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단답형 네, 네, 아니요, 끝. 그래서 저는 나랑 일 하고 싶어?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 조교가 있어요. 워낙에 이제 IF 들어간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생각을 하고 되게 말을 해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일단 선생님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 네. 같은 경우는 ISFJ 학생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물어보면 5초는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조금 이제 빠른 성향을 지니다 맞아요. 보니까 네. 물어보고 난 다음에 1초도 못 참아서 말해봐 왜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 5초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질의 응답을 받는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업무를 하거나 문제를 변형하거나 그러면 이제 현장 애들이 여기 와요. ISFJ는 하나 묻잖아요. 그럼 너 가지 말고 애가 머뭇해서 막 미안해하는 것도 눈에 맞아, 보여요. 맞아. 하고 안 되면 다시 불러. 그래서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5초를 나는 5초가 너무 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게 많으니까 쌤 하고 있을 때 동안
봐. 그럼 저는 이제 멀티가 되니까 막 보면은 이제 또 생각을 해. 그럼 저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 싶으면 네. 그러면 먼저 종이를 주고 쓰면서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면 좀 더 자신 있게 그 학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쓰는 걸 더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네. 전화하는 것보다는 텍스트. 그래서 내 진짜 생각을 하고 말한다라는 건 진짜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ESFJ는 나름 잘 맞춰서 살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표현도 안 하고 잘 살 것 같은데 ESFJ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네. 되게 큰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일단 대인관계에 대해서 ISFJ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서 남한테 어필을 하면 좋을지. ISFJ? 네네. 왜냐면 제가 그 ISFJ랑 저랑 되게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맞아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제가 나한테 불만이 있나? 항상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제 성격은 누구나 다 나한테 호감형이어야 돼. 네? 아니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랑 또 만나서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주의해야 될 게. 왜 나는 진짜 오해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ISFJ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네. 이 F 해당하는 분을 만나지 마세요. 그게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 아 맞아요. 나는 고용자와 학생의 그 조교의 차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마무리를 해드린다면 나랑 일하고 싶니? 그랬더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죠? 네가 내가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난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 조교는 재밌게 하자라는 조인데 모르겠어. 그랬더니 한 시간 있다가 창문에 눌러서 봐야 되는 전체복의 카톡이 와. 노. 그래서 아 이제는 얘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도 맞아요. 아 내가 싫으면 말하겠지. 그래서 혹시 싫으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응? ISFJ? 싫은 것도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죠. 아, 그 저는 얼굴에 드러나는 게 좀 제가 이 사람을 판단하기 좋은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외향적인 분들한테 제가 특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상대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해석하는 것을 너무 믿으려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내가 봤을 때 되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상이 안 좋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겠지만 ISFJ 같은 경우는 속도가 선생님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다른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 ISFJ 네. 만약에 기업체제가 강의할 때 이 얘기예요. 그들을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회의를 할 때 ISFJ한테는 오늘은 이러이러한 걸 이러이러한 걸 언제까지 끝내세요 정확한 그 플랜을 짜줘야 돼요. 그러면 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하는 거는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돌발적인 상황이 자기가 그걸 머뭇머뭇거리면서 바로바로 응답하지 못했던 부분이 난처한 거예요. 선생님 자체가 난처한 게 아니라 바로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 모습의 난처한 모습이에요. 그거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못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얘가 10시간 있다가 학교 일이 많아서 확인을 했는 거 그래서 답장이 없어. 그 왜 씹었어 했더니 선생님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자기 따나 타이밍을 놓쳤는데 다시 뭐라고 하면 선생님 기분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자기 따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인정하자. 인정. 근데 조교들한테 나랑 일하고 싶어라고 해서 물어본 적이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걔는 인프제. 그러니까 IF. 완전 좋아하죠. 걔도 인프제. 완전 좋아하죠. 와서 아무 말 안. 근데 말을 안 해 걔도. 근데 티가 안 나. 그나마 돌발적인 상황을 좀 대처할 수 있어요. 인프제는. 근데 인프 그러니까 ISFJ가 좀 더 나를 힘들어하겠네. 명확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있잖아요. 네. 상사가 이거 해 라고 하면 괜찮은데 너 알아서 해봐. 되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이제 네. 갑자기 이제 주제 네. 전화를 한다면 네. 학교에서 돌발적인 수행평가나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애들한테 과제를 내면 얘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과제라고 하는 자체도 목표는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나마 괜찮죠.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
아, 그냥 이제 돌발적인 상황. 네, 그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ISFJ가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요, 특징 중 하나가 아예 일주일 동안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그냥 딱딱 그 정해져 있는 플랜에 따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플랜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네. 갑자기 힘들어요. 목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S하고 J 붙은 친구들한테 네.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 너희 집에 혹시 손톱깎이가 어느 서랍장에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네. 두 번째, 그 손톱깎이가 있는 서랍장 옆에 서랍장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니? 그럼 다 그려져요. 네. 정확하게 경험에 축적된 완벽한 이미지, 바로 경험이거든요. 쌓인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구현을 하는데, 갑자기 무엇인가를 찾으라 그러면 몰라요. 자기 자리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또 힘들어요. 아. 철저한 계획주의자.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S랑 J가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좀 그런 학생이라면 네네. 얘들은 학습을 하는 것도 약간 복습을 계속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네네. 그런 방법이 더 맞겠네요. 그렇죠. 오호. 아니 그냥 이거 어려운 거 한번 생각해봐 네네. 이게 아니고 네네. 여기에서 이거까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1, 1-1, 1-2, 1-3 이렇게 점프보다는 네, 하나 맞아요, 하나 맞아요. 이렇게 밟아. 근데 이런 애들은 제 경험상 그 확실히 안 건 안 다시 안 까먹더라고요. 맞아요. 꾸준하죠. 네. 네, 학습하는 방법. 네, 맞아요. 주의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러면 우리 이제 ESFP는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한다면 얘들도 경험이 비슷할까요? 잠시만요. ESFJ 아니에요? 아, ESFJ와 요 입이랑 머리랑 좀 다르게 움직였어. 네, 네. ESFJ와 네네. ISFJ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FJ. 네, ESFJ는 네. 뭐 이제 경험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얘들도 공부는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죠. 할까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ESFJ는 이 F라는 게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네. 사람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조심해라. 저 ESFJ 독한 친구 한번 봤거든요. 사람이 좋아. 그래서 체력을 길러. 그래서 한장 놀다가 집에 가서 자기 혼자 밤새도록 공부해. 맞아.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천재인지 아는데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밤새서 공부했는 거라고. 맞아요. 예전에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일본 영화 중에 네. 불량 소녀 너를 응원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니요, 잘 몰라요. 그 여자아이가 공부를 하기 위함인데 친구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거 다 하면서도 노래방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뭐 놀다가 또 집에 가서 혼자 밤새로 공부하고 노는 함께 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걸 철저히 계획을 잡는 거죠. 오, 그러니까 자기 있어요. 우리 조교는 그게 자기 자신을 빨리 안 거야. 그래서 놀 때는 놀고 이제 그 계획은 다 잡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적입니다, 둘 다. 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공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연애에 대해서 연애. 또 애들이 이야기를 네. 한다면 실제 ESFJ와 ISFJ는 생각보다 사람 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사람 수가 많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F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T라고 하는 것은 논리 이성적 사고인데 네. E가 붙고 I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함께 있으려고 하죠. 네. 이러다가 내가 만약에 그 철저함이 있는데 네. 계속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수가 생기면요 스스로에게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질책하다 보니 내가 그 사람을 끊으려는 하는 행동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상태를 내가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F가 T로 발전해서 실제 ESTJ는 좀 있는데 이 ESTJ가 좀 많은 수가 ESFJ에서 TJ로 바뀐 경우도 많아요. SJ가 붙으면 되게 철저하거든요. 네. 철저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인데 F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논리, 이성, 사고
철자거든요. 그게 세 가지 합쳐진 게 제일 아름다운 구조잖아요. 아, 난 쌤 이야기 다시 듣게 해야지. 오. 뭐지? 네, 아니요. 오, 이거 되게 괜찮았던 네. 것 같아요. 이 두 네. 개가 합쳐진다는 게. 네, 그죠. SJ가 어울리는 건 T지, F는 아니에요. 아. 사랑 관계 다 하면서, 공감 다 하면서 나중에 자기 일을 철저하게 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네. 맞네. 그러니까 T가 어울리죠. 네. 그러면 뭐 딱히 뭐 이야기할 주제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서는요? 일단은 제가 SJ 네. 특히 여기서 보면 ESFJ든 ISFJ든 네. S와 J 두 개 들어간 친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네. 완벽 철저. 그래서 특히 S하고 J 붙은 친구들 네. T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획표 특징을 보면요. 심한 친구는 분단위를 계산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럼 너무나도 상처받을 일이 많다는 얘기죠. 네.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면 너무나도 세분화 계획을 잡지 마시고 좀 더 좀 추상적인 좀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SJ부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만큼의 공부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네. 이걸 실행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요. 짜증나죠?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죠? 그럼 나중에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냐면 시험은 아무래도 시간에 대한 우리가 압박을 받잖아요. 네네. 지금 잘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으면 이걸 잠시 내려두고 다른 문제를 가서 다 풀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이 한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나중에 시간이 3분 정해놨는데 4분, 5분, 6분, 7분 지나가다 보니 지나가면 갈수록 내 불안 감정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도 그 압박된 그 감정 에너지 때문에 결국은 또 집중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표를 잡을 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SJ는요. 모든 계획의 마무리 정도에 1시간에서 아니면 2시간 정도는 빈 공간을 내려두셔야 됩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과 계획이 있잖아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우마리아 선생님 과학 뭐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예, 너무 좋아요 선생님. 와, very good. 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시간에 중심을 둬야 돼요? 아니면 성과에 중심을 둬야 성과? 돼요? 성과? 시간이에요. 이 친구들만큼은. 이 시간만 왜냐면 시간에 중심을 둬서요. 이 시간 안에 딱 끝났을 때 시간이 끝나면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걸 연습하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못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럼 나중에 성과에서 미비하잖아요. 네. 그걸 언제 해라? 빈 공간에 그때 못다 했던 걸 넣으면 하루의 일과가 완벽히 끝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지장이 없어요. 얘네들은 분명 시간 중심이 돼야 돼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또 쌤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 네네. 이번 타임 또 한번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언제든지요. 더 궁금한 학생들은 댓글 우리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번 여기서